제돈의 쌤지! 안녕하세요, 쌤지입니다. 담백하고 멋있는 원우 씨입니다. 그리고 멋있고 귀요미인 명호 씨입니다. 저희가 딱 단둘이 했던 스케줄이 같이 게임하는 게임 방송을 해서 처음 이제 단둘이 했었는데 시청해주시는 캐럿분들이 전부 다 젓가락즈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주셔서 젓가락 형제, 네, 젓가락 형제라고 네.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이유도 우리 다리 너무 얇아서 네. 그래서 젓가락 형제 너무 말라서 둘이 많이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컴백 준비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촬영을 하고 있고 많은 스케줄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각자 스케줄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저도 중국이랑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일 중입니다. 네. 아레나 업무가 굉장히 와이드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지금껏 해봤던 촬영과는 좀 달라서 굉장히 재밌고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레나 화보 촬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감정 많이 네. 쌓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원우이랑 같이 또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좋은 추억을 아레나와 함께 쌓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캐럿분들께 많은 멘션을 받았다고 해요. 말로도 답해드리고 글로도 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딱 떠오른 게 좀 여행 갈거나 기분 좋을 때 힐링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좀 들으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할 때 뭐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힛과 핫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컴백 스포 짧게라도 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볼 때마다 와 멋있다, 와 미쳤다, 이게 말이 돼? 나도 지금껏 우리가 했던 안무 중에 물론 다 이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와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와 딱 하나만 머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와, 와. 와. 둘이 함께 네. 하루를 보낸다면 제가 어디 가서 뭔가를 구경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명호도 미술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미술관 가서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경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사진 찍고 그러면 정말 흥미로운 한우 원우랑 같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텔 마름인 두 사람에게도 나름의 관리 방법이 있다면 저는 관리는 따로 안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몸을 만들고 싶고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살이 안 쪄서 그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운동은 똑같아 해도 밥을 우리는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는 편이 아니라서 좀 살 안 찌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 좀 있다. 네. 묵직하게 좀 든든하게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어떤 나쁜 기분이 있을 때 원우요 늘 그럴 수 있다. 뭐 힘들 때 쉬면 되지. 엄청 잘 이해해주고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기특하고 항상 칭찬해주고 싶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거나 하면 신경 쓰인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 알려주세요. 我太帅了 我太帅了我太帅了我太帅了 오케이. 원우 형 스스로 입으로 얘기 안 하니까 네. 사실 우리 팬분들 다 그렇게 원우 형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 외로 되게 시원한 향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달달한 향을 좋아하고 되게 달달한 향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나무 향 좋아해요. 좀 묵직하고 베이직한 향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잘 쓰는 향수들 다 나무 계열이에요. 딱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옷들을 이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옷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패션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 다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냥 기분을 따라서 날씨 따라서 입고 싶은 스타일은 그냥 그날 그날 즉흥적으로 하고 그리고 뭔가 예전에 되게 화려한 거 좋아하다면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걸로 많이 입고 있습니다. 네. 정신 차리라는 잔소리. 정신 차려라는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전 그대로 정신 차려?
꼭 나중에 무대에서 보자. 네, 저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잘 맞을지 혹은 좋아하는지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마음 먹었으면 꼭 나중에 그럼, 무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도 내가 좋아? 좋아. 오, 이모티콘 많이 남기는데? 세 개 다 남겼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음악과 무대 그리고 최대한의 응원을 보낼 테니까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우리 캐럿들 힘든 하루 속에서 우리 3팀 늘 긍정적인 에너지 줄 수 있는 가수 정말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캐럿들 뭘 하고 있든 우리는 응원하고 있고 캐럿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팬사인회를 하거나 할 때 물어보는 건데 세븐틴의 어떤 음악이 어떤 식으로의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지 항상 물어보거든요. 제일 궁금하고 음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세븐틴의 새 앨범, 노래, 퍼포먼스 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 아레나 정말 재밌게 촬영했고요. 앞으로 또 아레나와 함께 맞는 좋은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